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익 소식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누리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이상로 전문가와 같이 이런 종목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 아니면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는 것들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먼저 11월 21일에 제시된 코롱 티슈진과 10월 29일에 추천준 아이진은 20% 넘는 수익이 됐고요. 직접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네, 뭐 네. 우선 우리가 아이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진이 우리가 지난달 29일 날, 그래서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사실 29일이라고 하면 여기 뭐 흔히들 얘기하는 그 땡 바닥이거든요. 바닥 이후에 지금 주가 자체가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큰 상승 파동 안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추천을 해드렸던 가격대 가장 바닥권 얘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닥에서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까지 약 20%가 넘는 그런 수익이 올라왔고,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놓고 한번 보시면 주가가 결국에는 지금 하방 경직을 띄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전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임상에 대한 진행 과정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났을 시에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 안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뭐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뭐 어디에 꾸준히 뭐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아니거든요. 개별주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줘야지만 뭐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뭐 20%라든지 아니면 15%라든지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발적인 상승이 많은 거지 뭐 꾸준하고 지속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군이 그렇게 20%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지금 임상에 대한 이상과 일상 자체에 대한 진행 과정이 조금 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도 우리가 조금은 더욱더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11월 21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종목이 이제 코롱 티슈진인데, 우리가 항상 이제 10시 10분 가격을 기준을 하거든요. 이제 방송 10시 10분에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니까 방송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죠.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뭐 42,700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재도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질의응답이 조금 나타나면서 이 인보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코롱 티슈진이나 또는 뭐 신라젠이나 HLD나 이런 바이오메드까지 다 적자 기업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뭐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뭐 현민을 좀 더 찾는다면 결국에는 그래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엔 뭐 코롱 티슈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래도 뭐 일단은 매출적인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이런 봉으로 본다면 한 번에 단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다시 고가 권역 자체는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 파동이 이루어졌지만 끊어먹는 애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하방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찍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가격이 빠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형이었다면 지금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밸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롱 티슈진을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이날 약 8%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익실현 못하신 분들은 걱정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반등 파동을 좀 더 지켜보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매매보다는 급하게 매매할 거면 여기서 팔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스윙주 관점으로 지금 결국에는 바이오가 죽어버리면 코스닥이 죽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이 코르키 수준에 대한 파동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단이면 이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음 파동 안에서 넘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까지에 대한 시간인 뭐 한 달 정도에 대한 여유를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전일 언급했던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100포인트, 2095포인트 자체가 단발적인 반등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의 맥시멈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를 강하게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제 추세대로 넘어왔다, 추세적 상승을 다시 한번 더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지금 못 넘고 있거든요. 만약에 못 넘어버린다면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하락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2050포인트가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가 되는 형상인데요. 이 포인트를 밑으로 7만 명으로 추려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11월 30일 날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다음 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여부,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까지 있는 그런 글로벌적인 뭐랄까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자체를 쉽게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우리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두면서 지금 현금에 대한 보유를 꼭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종목군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695포인트, 700포인트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앞에 이 갭 자체를 아직까지 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죠.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개인들의 힘에 의한 종목군들,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종목군들밖에 상승이 나타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시장 자체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만큼 현금에 대한 부분 꼭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군들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성창 오토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창 오토텍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인버터가 이제 전류에 대한 교환 장치죠.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교환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버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또 이 기업이 많은 매출을 차지한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차량용 에어필터입니다. 그러면 오늘 앞서서도 우리 예리뱅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꾸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량 안에 이 에어필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매출 자체도 조금 더 증가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성창 오토텍의 경우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뭐 꺼진다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꾸준한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횡보성 장세를 유지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고가 권역에 대해서 여전히 이 권역 자체를 돌파는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끊어먹는 부분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에서 하방에 대해서도 실제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더라고 보고 지금 자리도 저렴한 가격 권역에 놓여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창 오토텍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미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미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냥 뭐 횡보성 장세가 조금 연출되면서 큰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지금 횡보성 장세가 길었던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세라믹 반도체 일종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고 이 기업에 대한 자회사가 이제 코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아, 코미코죠. 코미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코미코가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자체가 주가가 나쁘거나 또는 실적이 나쁘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4분기는 결국에는 IT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자체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변곡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니코가 앞서서도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자리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성창 오토테, 두 번째 미코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코는 이상로 전문가님의 주력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코도 한번 계속 좀 단계적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창 오토텍을 처음에 강조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다음 시간에 점검하도록 할게요. MT 린트 이상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